지워 없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티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춘다 존자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마하춘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준따여,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버리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오염원들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 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슬픔과 기쁨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 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제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제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준따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준따여, 그러나 그대들은 여기서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리라고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청정 범행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 범행을 지키리라 라고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해태와 혼침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해태와 혼침을 떨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들뜨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을 건너뛰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적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적의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모욕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얕볼지라도 우리는 얕보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이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칠지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완고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만할지라도 우리는 거만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훈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훈도하기 쉬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쁜 도반을 사귈지라도 우리는 좋은 도반을 사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방일할지라도 우리는 방일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적게 배우더라도 우리는 많이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더라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통찰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통찰지를 갖추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준따여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설하나니 하물며 몸과 말로써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준따여 그대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리라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준따여 예를 들면 평탄하지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탄한 길이 있고 또한 평탄하지 못한 여울목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탄한 여울목이 있는 것과 같이 상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상해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음이 있다. 청정 범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청정 범행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음이 있다.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중상모략을 하지 않음이 있다.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욕설을 하지 않음이 있다. 잡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잡담하지 않음이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탐욕스럽지 않음이 있다. 악의를 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악의를 품지 않음이 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견해가 있다. 그릇된 사유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사유가 있다.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말이 있다.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행위가 있다. 그릇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생계가 있다. 그릇된 정진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정진이 있다.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마음 챙김이 있다. 그릇된 삼매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삼매가 있다. 그릇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지혜가 있다. 그릇된 해탈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른 해탈이 있다. 해태와 혼침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해태와 혼침 없음이 있다. 들뜬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들뜨지 않음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의심을 건넘이 있다. 분노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분노하지 않음이 있다. 적의를 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적이 없음이 있다.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모욕하지 않음이 있다. 얕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얕보지 않음이 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질투하지 않음이 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인색하지 않음이 있다. 속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속이지 않음이 있다. 사기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사기치지 않음이 있다.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완고하지 않음이 있다. 거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거만하지 않음이 있다. 훈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잘 훈도됨이 있다. 나쁜 도반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좋은 도반됨이 있다. 방일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불방일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믿음이 있다. 양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양심이 있다. 수치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치심이 있다. 적게 배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많이 배움이 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불굴의 정진력이 있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마음챙김의 확립이 있다. 통찰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건너기 위해 통찰지를 구족함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림이 있다. 준따여 예를 들면 해로운 법들은 모두 미천한 상태로 인도하고 유익한 법들은 모두 고귀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상해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상해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림이 있다. 준따여 스스로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준따여 그러나 스스로 진흙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진흙탕에 빠진 자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가능하다. 준따여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았고 바르게 인도되지 않았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준따여 그러나 스스로 길들여졌고 인도되었고 오염원들이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오염원들을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준따여 그와 같이 상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해 사행해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한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꺼지게 하기 위해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림이 있다. 준따여 이와 같이 나는 지워 없애는 방법을 설했고 거기에 마음 일으키는 방법을 설했고 피하는 방법을 설했고 고귀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설했고 완전히 꺼지게 하는 방법을 설했다. 준따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준따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 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준따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강곡한 당부이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마하준따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지워 없앰 경이 끝났다.